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마리오의 최신작 슈퍼마리오 메이커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빠르게 최신작을 한번 보죠. 사실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그냥 맵을 만드는 것도 방송을 해버리면 그것 자체도 재밌지. 재밌을까?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사실 맵을 만들 그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아소부 간단하게 놀아보죠? 네, 놀아보는 걸 할 건데 제가 주말 동안에 그냥 심심해서 맵을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볼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 업로드한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깨는 맵이 아니다. 깰 수 있는 맵이다. 내 양심에 선호하고 충분히 양심적인 맵이다라고 얘기하고 온라인에 있는 맵들에 비하면은 그걸 이래가 깰 거예요. 온라인에 있는 맵 봤는데 이거 깨라고 만든 건지 좀 그런 맵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요 딱 보면요 아 이건 좀 하면 그래도 깰 수 있겠다. 잠시만요. 지금 온라인 인터넷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아 어. 그래서 하기 전에 온라인 올려주게 그 만든 사람이 깨야 올라갑니다. 깨야. 그러니까 도두광 같은 시스템이죠. 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사람이 한번 깨야 처음부터 끝까지 깨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다 깼으니까 당연히 깰 수 있다. 사기맵 아니다. 양심을 걸고 충분히 온라인의 맵들에 비하면은 양심적이다. 왜 온라인 맵도 깰 수는 있더만. 있으면 있지.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막 그렇게 막 근데 그분 하는 거 보니까 몇 시간은 하신 것 같던데 편집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맵은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저번 8... 그거 뭐지? 원래 마리오 8탄보다 어렵나요? 몰라요 그거는. 안 되는데. 마리오 8탄보다 어려우면 안 되는데. 참고로 제 기준에서는 한 초급에서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절대 하드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춰야지. 네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네 기준에서 해도 별로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 막 무슨 쓸데없는 막 뭐라고 하지? 기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가면 된다. 그냥 점프만 잘하면 돼. 점프. 오케이. 앞으로 가고 점프만 잘하면 된다. 점프만 잘하면 된다고? 점프를 못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마리오 점프 게임인데 당연히 점프가 있지. 점프를 못 하는데 차라리 퍼즐을 넣어 줘. 퍼즐이 나. 아, 퍼즐은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게 저 퍼즐은 잘해요. 이게 처음부터 만드는 그 재료가 다 안 나와. 제가 FVG도 진짜 잘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재료가 다 안 나와. 아 진짜?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났어. 하루에 한 장씩 줘 이렇게. 아. 그래서 내가 퍼즐을 하고 싶어도 아직 내가 원하는 기믹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퍼즐 못 만든다. 아 못 만들었어. 액션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어 지금. 망했네. 퍼즐이 좋은데 퍼즐은 제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물론 퍼즐 같은 거는 온라인에서도 많아가지고 일단 내 거를 해야 온라인에 투입할 수 있다. 이것도 안 하면은 온라인에 투입하기 좀 그렇다. 어떻게 내 것도 못 깨고 온라인을 하냐 지금 그런 얘기. 아 누가 또 오늘도 내 맵을 했어? 최고의 인기 맵 내가 맨 처음 만들었는데 비골드 원을 수세미님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저 아마 예 이건 제가 만든 맵을 따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7개를 올렸고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든 맵입니다. 비골드 원. 그냥 맨 처음에 염승용 맵에서 조금 개조한 거야. 안돼. 근데 나는 이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뭐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그림? 오리지널 슈퍼 마리오 그림.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할 것 같아. 아 됐어 해. 많아. 내가 다 3D도 있고 월드도 있고 다 해놨어. 월드가 제일 이뻐. 개인적으로 월드가 제일 이뻐. 그러면 제가 지금 30명이 이 맵을 했고 두 명이 성공했어? 두 명이 추천을 했어요. 아, 두 명이 추천. 그리고 30명이 115번 도전해서 9번을 성공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저는 온라인에 아니 저는 야 죽은 거 표시되는 거 봐! 아 저는 온라인 사람들이 잘 못한다 생각하고 있어. 너보다 못한다 생각해. 아 그래? 나보다 못한다? 아 온라인 사람들이 난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해. 근데 충분히 쉬운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야 여기 이렇게 야 이 뛰는 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죽었지하고 지금 믿는 그런 맵이야. 절대 말도 안 된다. 이건 되게 쉽다. 뭔가 기분이 나쁜 건 뭐지? 귀엽다. 크다. 큰 건 아름다운 법이지. 뭐야.
작아지니까 또 나와. 비걸드 비걸드 컨셉 제목에 맞는 컨셉을 잘 잡았어. 영수에 되게 많이 듣더라고. 요즘 엑스 보니까 통화네 누나가 통화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저게 엑스가 죽었던 표시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하나 더 누르면 안 돼. 아 양아치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참고로 맞는 내가 만든 맵 중에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아 그래? 두 번째로 쉬워. 두 번째 월드맵 어려? 그래 그게 제일 쉬워. 아 그래 다행이다. 월드맵이 제일 양심적으로 만들었어. 아, 최대한 오리지널에 가깝게. 좋아. 마지막 번 안 나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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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키보드 이렇게 못 올라가. 아! 아! 선생님은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 멤버 어떻게 만들었지? 아, 그래도 너같이 저기서 죽으면 한 번 더 있네. 아, 진짜? 어, 다행이다. 역사 표시됐어. 궁금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꾸미는지. 되게 짧아요, 근데. 작품적으로. 올라탔는데 왜! 나올 때 탔나보다, 나올 때. 같은데. 아, 쉽다니까? 딱 온라인 맵에 비하면은? 엄청 양심적으로 만든 거야, 이거. 이래서 내가 만드는 맵들은 하기가 싫어. 다른 거는 갑자기 막 뚱뚱이 튀어나온다고. 이건 딱 봐도, 아, 저기서 튀어나오겠구나. 제가 핀앤제이크를 좋아해가지고, 핀앤제이크의 그 뭐지? 그것도 월드 에디트가 있는데, 그것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알아 잡아주겠지. 오! 참 목이 무슨 필요야 솔직히 이 게임에. 한칸 위로 갔어야 됐네. 얘는 덩치가 커서 밟아야 돼. 아 진짜? 어. 저 어떻게 밟아 저렇게 높이 있는데. 도망가면 되지. 도망가면 힘들면. 이게 제가 맨 처음 만든 맵이에요. 양심적이죠. 그냥 맨 처음. 근데 조작감이 저보단 좋아서 다행이다. 뭘 오리지널보다? 나 왜 이렇게 죽지 여기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그 점프 그거 되게 높은데 있던데 엄청 멀게 돼 있는데. 나의 데스존이 여기가 아니라고 내가 데스존은 여기는 맛백이라고 그냥. 아 편하게 가라고. 편하게 지나가세요. 마지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런 맵인데. 뭘 마지막이 조금 어려워. 지금 딱 보니까 그냥 어려운데. 오! 오! 아! 아. 아, 싫다. 아. 벌써부터 안 걸릴 것 같아. 아이, 이런, 이 정도에 벌써 이게 지치면 안 되지. 온라인의 험난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돌아올 때? 아, 해도 돼, 해도 돼. 오케이. 좋았어. 쩝쩝쩝! 어, 아! 그러니까요, 이거 로얄디 또 사와야 되잖아, 이러면. 시청자분들 로얄디 또 드셔야 돼. 마리오 할 때는 자연공격이 사와서. 아아 짜증 날라 그래. 수세민이 이거 어려 보이나요? 아니에요 안 떨어지면 돼요. 안 떨어지면 된다. 아, 안 떨어지면 돼. 아 어, 근데 여기 떨어지면 올라오지는 못하네.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됐다. 얘 뭐야!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된다고. 설계가 잘못됐어. 갇히는 맵을 만들다니. 마법인데 온라인이 되게 많아.
번째 사막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 아 짜증나. 힘드나요? 그래도 이게 제가 만든 맵 중에 제일 많이 깬 거예요. 맵이. 뭐 백몇 번 도전했다고? 30명이야 30명. 한 명이 되게 많이 도전한 걸 수도 있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한 90번 도전한 걸 수도 있어. 한 80번 이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모르지. 깬 사람이 몇 명이라고? 9명. 30명 중에 9명.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도. 오! 오! 아! 여기서 많이 죽네, 근데 사람들이. 아, 짜증난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니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 이게 평범한 사람이야! 나 9명 깼어. 못 깨는 애가 아니야. 9명 깼지. 아, 나 또 이거 탔어. 나 이거 너무 싫다.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월드 할래? 월드? 월드는 바로... 아니야. 오기가 나서 이거 깨야겠어. 왜, 내가 나를 이기고 싶어 지금? 아 아니. 그냥 이 맵이 어떻게 생겼지 끝까지 한번 보고 싶어. 이제 시청자분 한 분 계실 때. 네 맞아요. 다행이지. 다른 분까지 안 걸리게 할 순 없잖아. 아 궁금하네. 궁금하시대. 궁금하죠?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많은 분들에게 내가 만든 맵을 보여드리고 싶긴 하다. 아 이거 템포가 너무 계속 끊어지잖아. 한 분밖에 없어. 그냥 편집하면 돼. 아니 계속 날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템포가 끊어져. 맵 자체가. 그거 우리 후보처럼 편집하면 돼. 걱정 마. 일곱 개 쓰니까 일곱 개 잘 편집하면 돼. 그렇게 하면 30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오 잘했어 잘했어. 좋아. 아 이거 또 치면은 버섯이야 이거. 큰 버섯이야 또. 무서워서 칠 수가 없어. 나 아! 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저기가 끝이에요. 저기가 끝이. 낚시력이요. 낚시력.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 아깝다. 다 왔는데. 꽃들이 너무 빨리 나와. 그래? 아, 내가 만들 때 예상보다 내가 나온 건 예상보다 더 늦게 나와가지고. 진짜? 아 이거 좀 시키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점프! 오케이! 아우 좋아! 아 그래도 조종감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그 전보단 쉽습니다. 꽃 조심해. 꽃 나 들어갈 때 들어가. 들어갈 때 나와. 됐어. 아! 뭐야 이게! 아 빨리 갔어야지. 떨어졌잖아. 제가 생각해도 좀 조금 어렵다 싶은 게 딱 두 개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쉬운 편이에요. 어! 오오오! 잘했어! 오! 어 뭐야. 왜 쟤 올라가 봐. 오 잘했어. 원래 저렇게 만든 거야? 제작자의 의도야? 아니야. 아니지. 의도 안 했어 나는. 지나가. 어우 좋아. 네. 안전하게. 그러면서 칼 하나 만들었어. 힘으로. 여기가 끝이에요. 이 점프만 잘하면 돼요. 여기가 데스존이에요. 아, 제가 망했다. 으아. 안 보여. 그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 그래도 다 왔어. 저기만 통과하면 끝나는 거야. 많이 나아졌어. 참고로 내가 말한 팁을 얘기하면 거북이를 밟고 발을 이렇게 가야 돼. 속도를 내가지고. 나 뭐 하라고? 백몇 번 죽은 이유가 있네. 이렇게 해야 통과할 수 있어요. 거북이를 밟자마자 이렇게 가야 오! 통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하면은 절대 통과. 어! 날 가뒀어 얘네가. 나만 불렀고 나만 불렀. 짜증나서 하고 싶어. 아 깨야겠어? 오늘 뭐 2시간 하면은 뭐 시간은... 아 다시 이런 맵 안 만들어 오겠지 뭐. 시간은 뭐야. 2시간 반 동안 이 맵 한번 물고 늘어줘 보죠. 다음번에 안 만들어 오겠지 뭐 이러면. 아, 재밌어 그래. 내가 만든 맵의 악명을 보여줄 수 있어. 짜증난다. 참고로 저도 이거 한 3번 죽었어요. 처음 만든 거. 마지막에. 나도 그 타이밍이 좀 어렵긴 한 거 같아. 근데 참고로 이건 방송용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너의 니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온라인 기준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양심적으로 만들자. 양심적으로 만들었다고? 어, 온라인 사람들은 그래도 깨지 않을까 싶어. 어! 얘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난 충분히 양심적이에요. 성공률이 0.009% 이런 맵도 있는데. 아, 나 진짜 갑자기 잘해진 것 같아. 근데 실력이 올라가잖아? 너무 심오하면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단발 블루 마리오는 이런 맛이지.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맛. 그래서 확실히 조작이 저거보다 난지. 아 이게 그때 조작이랑 조작감이 달라. 달라가지고 확실히 점점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 점점 컨트롤이 늘고 있어 할 때마다. 아! 아니 밟았어야지. 나 밟고 싶었는데. 아, 네. 그래도 저 이거 추천 두 개나 받았습니다 이제. 깬 놈들만 했겠지. 어우 되게 그래도 센세이션 했는데 추천 두 개나 받았어. 어? 할 수 있어. 아직 걱정하지 마.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2시간하고 좀 10분도 남았어. 밟은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사이에 꼈잖아. 내가 원래 버섯을 늦게 늘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쉬울 것 같더라고 근데. 버섯 있으면 왜 쉬워. 어차피 이거는 딱 봐도 점프 맵인데 그냥. 제일 싫어하는 맵인데. 마리오의 특징을 잘 알려줘. 마리오는 점프하는 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딱히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네 이거. 오 이렇게도 되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망했잖아 이거. 그냥 가면 돼. 왜 올라가서 제 밟으려고. 아 아이 그냥도 올라가죠 이거? 어 올라가죠. 그래? 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안 만들었어. 웬만하면 다 그냥 할 수 있게 해놨어 내가. 아 아, 달려서 해야지 왜 안 달려. 왜 달리는 점프가 기본이야 이거. 내가 먼저 올라왔잖아. 얘가 야비한 거야 지금. 깜빡이 안 켜고 쳐들어왔어. 제가 먼저 들어왔어. 세미님이 아직 온라인에 있는 그런 사악한 맵들 아직 안 봐서 그래요. 양심적이에요. 이거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요. 양심이 사라졌나 봐 세상에서. 양심이 세상에서 사라졌나 봐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 뭐야 왜 이게 네가 하니까 되게 긴장된다 이게. 역시 나는 뭐든지 뭘 긴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거. 여기만 잘하면 돼. 아. 야. 왜 저걸 못 올라가 왜? 어려워. 큰일 났네.
일곱 개 다 다 약간 점프가 다 있어 근데. 점프가 네 개고 세 개가 점프는 아니야. 미리 얘기할게요. 네 개가 점프. 한 개는 그냥 한 개는 예 맞아 달려야 돼요 달려. 달려서 스톱해야 된다. 달리면 넘어간다니까 거북이를. 그러니까 거북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달리는 걸 눌린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가속도가 안 떨어져. 앞에서 조금 달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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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 그거야. 아!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타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거만. 자, 두 번째 거만 타면 끝입니다. 진짜 실력 많이 늘었는데 지금. 거의 다 깼어. 아, 왜 누군가 왜 이렇게 50번씩 한 줄 알았다. 너처럼 오기가 생겼나 보다. 아깝죠? 얘 깰 수 있다니까?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잖아, 계속. 조금만 넘어가면 돼. 오케이. 점프가 4개? 운빨 하나, 두 개는 컨트롤. 운빨은 뭐야 또? 운빨이 하나 있어. 그럼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아, 점프가 안 들렸어. 운빨은 아까 운이 따라줘야 깨기가 쉬워요. 그리고 컨트롤 두 개. 점프 없는 맵도 있어. 걱정하지 마. 점프가 아예 없는 맵도 있어. 아, 진짜. 리얼. 야, 퍼즐. 퍼즐이 좋단 말이야. 아, 퍼즐을 할 기믹이 없다고, 지금. 나 퍼즐이 있었단 말이야. 아, 나도 좀 복잡한 맵 만들고 싶은데 기믹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맵과 맵끼리 이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뚫렸어. 아, 그거 했으면 내가 하지. 아! 아이고 의미 없다. 나는 이 스프링이 간 걸 모르겠어. 오빠 눌렀는데도 그러면 힘들 수도 있다. 너무 어려우면 딴 거 해. 스프링 감각이 없어요 제가. 네가 좋아하는 월드맵은 제일 좋아. 내가 좋아하는 월드맵. 어 제일 좋아 제일. 이제 깨고 가면 진짜 기분 좋게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깨면 진짜 쉽게 깰 수 있어. 진짜 쉽게 만들었습니다 월드맵. 아예 제목이 이지라고 붙여놨어요 제가. 이지 월드야? 비골드 2인데 옆에 가로하고 이지라고 해놨어. 아! 아! 안 돼. 너무 어려워. 담배 펴도 돼, 담배. 한 번만 더 해.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고. 다른 맵. 맵이 7개인데. 딴 것도 보여드려야지. 벌써 30분 했어, 이거. 딴 것도 보여드려야지. 아. 안 해. 아, 너 벌써 당돌로 써도 왜 이래? 컨트롤이. 아. 이게 제가 봐도 첫 번째 맵이에요. 그리고. 야비하네요, 맵이. 에이, 야비해. 이게 마지막에 만든 건데. 아,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이래가 좋아하는 월드맵. 약간 이거는 이래를 좀 염두에 놓고 만든 거예요. 정말 양심이야. 비골드 2인데. 오. 내가 아 역시 노래부터가 좋아. 내가 진짜 퍼준다 이거. 어 귀엽다. 콧물 흘리는 거 봤어? 콧물. 오 뭐야? 지진 제가 뛰면 꽃도 꽃도 우왕.
어? 짜증나. 깜짝 맵이야 뭐야 이거. 이제 끝이야 이제 끝. 거북이만 넘어가면 돼. 오! 아! 얘도 아까보다 낫죠? 훨씬 낫네. 어, 한 번에 벌써 거의 다 거의 깰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맵, 제일 쉬운 맵. 매우 화가 난다. 아까보다 쉽잖아. 아까보단 쉬워. 훨씬 쉽죠. 내 이제라 붙인 이유가 있네. 얘 기믹이 되게 너한테 퍼주는 기믹이 많아요. 숨겨진 아까 숨겨놓고 했죠.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거북이만 잡아먹는데. 아! 누르는데? 아이, 꾹 누르고 써야지. 누르고 쓰면 알아서 서브 한다고. 아이, 뭐야! 거기는 또 점프를 또 누를 필요 없이 한번 누르면 점프 누르고 있으면 돼. 아, 그래? 어, 또 알아서 이렇게 점프해.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 마리오 1에서 누구래? 어. 아, 진짜? 모든 시리즈가 다. 오! 오,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거 3부터야. 죽여, 죽여! 야, 꽃도 주고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꽃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것도 점프 게임이야! 얘네 꽃으로 쉽게 죽이랑 꽃 준 거야, 얘네. 이거 뭐 그냥 쉽게 죽잖아, 알아서! 쓰면은 두 대만으로도 안 죽죠. 그래 그거야 그거. 와! 아, 뭔가 본인이 제게 잘한 것 같이 잘 짜놨어요. 깼다. 양심적인 맵이라니까. 비걸드 2, 이지. 비걸드 1 다시 해보자. 다시 하고 싶어? 어. 야 자신감이 생겼어 지금? 어 자신감이 생겼어. 자신감 충만. 아 딴 것도 해봐야지. 이게 많은데. 아싸 한 번 더 해봐. 한 번만 더 하자. 이것도 밟고 그냥 점프가 되는지 해봐야겠어. 아니야 웃을 수 있어 아직까진. PC의 워터헬이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괜히 헬이라고 대본 붙인 거 아니야. 어? 아 참고로 헬 시리즈가 세 개입니다 세 개. 어, 아이 뭐야! 될 줄 알았어. 아이. 혹시 넌 깰 수 있냐 이러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깼으니까 이걸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오. 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아날로그 패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아날로그라는 중이었구나. 어. 아날로그가 차라리 편한 것 같았어. 화이팅 화이팅. 비걸든 다 깨자. 그래 비걸든 다 깨자. 참고로 제작자 입장에서는 깬 거보다 못 깼을 때 더 쾌감이 떨어요, 그치? 못 됐지. 못된 심보지, 이거. 성능률이 떨어질 때마다 점점 기분이 좋아져.
뭔가 S, 뭔가 S 성향 되는 것 같아, 이거. 원래부터 S가 아니고? 어. 뭔가, 그러니까 누가 말이 하면 좋은데, 뭔가 깨면은 가슴이 아파. 오, 그렇구나. 많이? 눌러봐요. 봐봐, 봐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니까 그게 스피드 타면 이렇게 하고 바로 가야 돼. 아. 아, 그 전에 어떻게 저거 한 번 밟고 날라가지? 했으면 칭찬 가겠네, 칭찬. 아, 알겠다. 진짜 어렵네. 어려워? 아, 그 마지막이 저 아, 스프링이 여기가 대대적이야. 그리고 그거 아 맞다. 그냥 꾹 누르면 점프가 되는데.